안녕하세요. 엄마의 요리랜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오늘은 오징어 볶음을 만들어 볼게요. 오징어 한 마리 기준 몸통과 다리를 썰어줍니다. 양배추 적당량, 대파 한 줄 어슷 썰고, 양파 작은 거 반 개, 당근 조금 채 썰어주세요. 양념에 넣을 대파도 잘게 썰어 놓겠습니다. 청양고추, 홍고추도 썰어줍니다. 매운 걸 못 드시면 청양고추는 생략하셔도 돼요. 먼저 양념을 만들어 볼게요. 분량의 재료를 넣고 잘 섞어줍니다. 양념에 오징어를 넣고 잘 버무려 주세요. 식용유를 넉넉히 두르고 썰어둔 채소를 고추 제외하고 볶아줍니다. 어느 정도 채소가 볶아졌을 때 오징어를 넣고 물을 넣어 양념이 타지 않게 볶아줍니다. 물은 소주컵 기준으로 반 컵이에요. 오징어가 익었으면 고추를 넣고 참기름 살짝 넣어 볶아요. 후추와 통깨 솔솔 뿌리면 완성입니다. 이건 생략하셔도 돼요. 맛있게 드시고 늘 건강하세요.